자와다 앞에서 기자룡이 끊어냅니다. 김영웅 따라가고요. 자, 최철순이 쿠리모토에게, 쿠리모토 뒷공간입니다. 코너키로 연결이 됐습니다. 왼발로 준비하고 있는 쿠리모토. 자, 이번에 낮게 갔는데요. 자, 들어가서 이제 공격 기회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방 결정타를 날릴 수 있을지요. 자, 쿠리모토 들어와야죠. 쿠리모토의 클리어센터 코너킥을 얻고 있습니다. 전북현대 왼발 코너킥 슛에 걸렸어요. 골! 되나요? 아, 그렇죠. 예, 그게 이거 끝났다 이런 게 있어요. 네. 자, 그게 이제 경기를 놔버린다고 하는데, 자, 자 이것도 반대쪽으로 구스타보 쪽으로 연결을 시도합니다. 구스타보. 아, 이겨냈어요. 이겨냈어요. 아까 살짝 충돌. 그대로 경기는 진행시키고요. 어드밴티지를 줬습니다. 쿠리모토 빠졌어요. 쿠리모토. 쿠리모토가 중앙으로 바로! 구스타보! 구스타보의 득점 드디어 만들어냅니다. 수비수로 붙어 있습니다. 두 선수가 그래도 뭐 이야기를 통해서 네. 서로 한번 손을 마주쳤어요. 다시 한번 쿠리모토의 왼발 번호키고 먼저 반대쪽 기에게 헤라! 예. 세트피스를 통한 뭐 이강선의 득점을 박태희 이강선의 득점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쿠니모토의 코너킥. 자! 헤딩! 자! 이어집니다. 코너킥 공격. 오더가 경기 투입. 엔도가 교체 아웃된 가시마 앤틀러스. 코너킥 연결된 것! 골! 초덕! 공은 단성호 선수입니다. 경남의 프리킥. 쿠니모토 올려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골란 위쪽에서 에드가가 걷어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에드가가 지나갔을 때 이후에 또 자신의 위치에 탈 수 있는 최선의 방어를. 자, 발콕 슈팅! 발콕의 환상! 예, 선택 아쉽죠. 만약에 첫 번째 터치가 잘 됐다면 레오가 쪽으로 비어 있었거든요. 예. 네 개 반 쪽으로 연결 직담 좋았죠. 반대편 김영희예요.